너한테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이용해서 내 뒤통수를 차! 아, 진짜 성 가셔서 못 살겠네. 어젯밤엔 은방울이 쫓아와서 나한테 범인이라더니 이젠 오빠야? 도대체 둘이 왜 날 범인으로 못 엮어서 안달이야?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! 내 앞에서만 네가 거짓말을 몇 번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네가 범인이라는 게 확실해! 그렇게 우긴다고 범인이 오빠가 아니라 내가 될 순 없어. 제발 정신 차리고 빨리 자수해. 그럼 정상 참작이라도 되잖아. 한철인! 네가 밀매인까지 매수해서 날 올가매는 것까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꼭 범인 밝혀낼 거야. 두고 봐. 형사님, 상철 씨는 아닌 거죠.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. 일단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조사한 거야. 한채린 씨도 오늘 참고인으로 조사했어. 제보한 밀매인을 상철 씨는 정말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생각해? 지하 주차장에서 상철 씨랑 밀매인이 서로를 봤을 때 두 분 다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. 확실해?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. 알았어. 그것도 참고할게. 일단 조사 중이니까 좀 더 명확해지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. 근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? 나영숙 씨 소유의 차가 은장호 씨 사건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해서. 참, 목걸이는 가져왔지? 네. 이변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회의 전에 미리 불렀어요. 제가 알아본 바론 강상철 씨 쪽으로 혐의가 굳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말도 안 돼요. 변호사님도 들으셨잖아요. 한철이 씨가 가짜 목걸이를 갖고 오고 자기 차도 처음엔 은혜색으로 말했다고요. 한철이 씨는 경찰한테 그 목걸이를 받은 적은 물론이고 본 적도 없다고 했대요. 본부장님은 상철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?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.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까지의 강 비서의 행동을 봤을 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이에요. 본부장님. 강우 씨도 너무 강 비서 말을 다 믿고 함부로 정보 주지 말아요.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.